허스크바나 오토튠 진단도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 구성품이 모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제품 모듈하고 연결해가지고 오토튠 카브레타에 연결하는 케이블이고요. 이 케이블은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케이블인데요. 여기 한 가지 더 들어있는 거는 허스크바나에서는 오래전부터 오토튠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구형 제품하고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서비스 툴을 설치할 수 있는 안내문이 들어있는데요. 이 안내문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영상으로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에 케이블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USB 코드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진단도구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나오는 모델은 핀셋이 달려 있어요. 핀셋이 달려 있는 이쪽은 카브레타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한쪽은 동그란 모양의 제품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나는 카브레타, 하나는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컴퓨터에 위치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USB 연결되는 부위에 꽂아주시고요. 한쪽은 지금 보여주는 엔진톱은 550 마크 2 신형 제품인데요. 에어울타를 열어서 분리시키면 상단에 캐브레터에 있는 오토튠 모드라고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나옵니다. 핀셋으로 이용해서 잡아가지고 빼셔서 진단도구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오토튠 진단도구를 연결하려면 컴퓨터에 일단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허스크바나 에이전트인 경진일에서 설치 파일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허스크바나 코리아 경진일의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게시판에 요 지금 보여지는 세 가지 파일을 게시해 놓을 텐데요. 세 가지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먼저 컴퓨터에다가 허스크바나 엠블럼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설치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략 뭐 빠르면 1분, 좀 늦으면 뭐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설치가 끝났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설치된 다음에도 제품이 연결이 안된 그런 경우에는 설치된 후에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키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상단 부위에 저희가 패스워드하고 아이디하고 공유를 하는데요. 지금 허스크바나 CTS 골뱅이 gmail.com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표시된 이 글씨를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연결이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오토튠 진단 도구는 오프라인용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용으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컴퓨터에는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 오토튠 진단 도구를 연결을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실제로 컴퓨터를 껐다가 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재부팅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바탕화면 아이콘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아이디에 따라서 패스워드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아이디는 허스크바나 cst@gmail.com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허스크바나 엔진톱에 오토튠 진단 도구를 연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하면 저렇게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매개 변수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제품의 프로덕트 넘버, 그리고 제품의 일련번호, 즉 시리얼번호가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엔진톱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려면 먼저 작동 이력을 봅니다. 이 제품은 현재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던 새 제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작동 이력이 나오질 않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제품들은 누적 작동 시간이라든지 시동 횟수, 여기에 연료라든지 속도나 그 다음에 온도에 관련된 모든 이력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사용 중에 어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상단에 있는 이 오류 코드를 눌렀을 때 여기에 나오는 오류 코드가 기록이 남는데요.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그 이상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오류 코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PDF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내용이 한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제품 루드에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오류 코드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오류 코드는 1번부터 쭉 내려가서 현재까지는 19번까지 존재하는데요. 이 이상의 오류 코드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차후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류 코드는 제품을 고쳐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 예를 들어서 007번이라는 오류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설명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스로틀 센서 기능 장애, 스로틀 밸브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음, 공기가 엔진 내로 누출되고 있음. 그러면 주치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엔진톱을 수리하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누적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엔진의 그 수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오토튠 진단 도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수리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안내 도구입니다. 오토튠에 연결했다고 제품이 치료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진단도구로 들어오면은 여러가지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수동 테스트는 연료 밸브라든지 온도라든지 악셀레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가지씩 선택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자가점검이 있습니다.
자가점검의 전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 밸브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네를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이 공간이 현재 25도 정도 되는데 영상 25도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온이 지금 엔진 탭에서 카뷰레터에서 측정하고 있는 온도를 표시하는데요. 이 정도가 적당하면 네라고 표시를 하고 누르시고요. 그리고 전체 스로틀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현재 액셀레이터를 제가 지금 강제로 당겼습니다. 강제로 당겼을 때 당겼다 놨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숫자로 표시된 그런 경우에 현재 스로틀 값이 100에 가깝다 그러면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또 스로틀 공회전 테스트는 액셀레이터를 놨을 때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누르시면 테스트 결과치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내용을 이제 표시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양호가 표시가 안 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을 처음 출고시킬 때 상단부에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그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제품은 현재 550 마크2라는 모델을 가지고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 있는 요 상황을 업데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진행이 될 때까지 전원을 끄거나 케이블을 분리시키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펌웨어 업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기가 출고될 때 카뷰레터에 설정되는 부분을 가장 그 기본적인 설정 값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허스크바나에서 공급하는 그 카뷰레터의 설정 값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거는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유가 될 때 그런 때는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아니 어떤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에 있는 업데이트 과정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연결하실 때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